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5대 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시기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 여당은 노동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전문 시위꾼이라는 등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벌써 갔을 것이라는 등 비난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노동법안에 대해선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했습니다. 투쟁과 분규의 시대는 저물고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한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 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 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 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11월 21일, 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흘 뒤 대통령은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이 민주노총인 것처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징까지 내걸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왜 이렇게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을까?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비판을 하고 민주노총을 과격한 그 폭력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겠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말이 노동시장 개혁이지 이거는 자본가들을 위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그래서 노동시장은 아주 유연한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민주노총이 상위계층 노동자만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세대를 위한다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최우선시 하는 소수 귀족 노조의 대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총이 가장 반대하는 새누리당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 법들입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인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쉽게 쓰게 한다고 해서 그 최대 피해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아니고 미조직 노동자들이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되기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민주노총은 일정한 정도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노조는 사실 대기업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입니다.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의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KT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그해 12월, 6천 명 가까운 인원이 명예퇴직으로 퇴출되고 성과 연봉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304명이 퇴출됩니다. 소위 어용노조에서는 2013년 임단협 교섭 석상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을 바꾸자면 사용자한테 당시 이석채 회장한테 백지 위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해서 결국 도입한 게 인사고과에 의한 직권면직제도. 이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권조인으로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는 노조가 먼저 나서서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도 감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T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정책들이 이미 실현된 대표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과연봉제는 2009년도에 도입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인사고과에 의한 직권면직제도, 소위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임금피크제 직권조인에서 올해 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속 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 퇴출만 있었다는 겁니다. 인력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법안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진행된 시민단체의 투표에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3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가 최근 한 달 동안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서는 전국 169개 시군구에서 14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96%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의사를 그야말로 짓밟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한 이 부분은 노동법 개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해고요건과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똑같이 노동 조건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박수 달려줘! 노동자 자유기능 노동개혁 박수 달려줘! 노동개혁 박수 달려줘! 예!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전문 시위꾼으로 매도하고 외면할 때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